안녕하세요, 넵튠TV 채널의 넵튠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원신 캐릭터 리뷰 네 번째입니다. 예, 이번 캐릭터는 앞에 순서랑 교환된 캐릭터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예, 요청 있는 캐릭터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영상 작업해서 올립니다. 올해 나오신 캐릭터이며 1.5회 하반기에 나온 캐릭터입니다. 만약 현재 못 뽑으신 분이 있다면 내년에 기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회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번 캐릭터는 묵직한 한방 한방 시원한 타격감을 선사해 주면서 이제 스타일리시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예, 제 영상을 보시고 내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뽑으실 분들은 말이지요.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꼭 해주세요. 크리에이터에게 희망이 됩니다. 자, 제 채널에 다양한 공략과 리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것도 제가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시 캐릭터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널 고정! 예,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유라입니다. 온드의 기사단 파도의 기사 유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기는 대검이며 예, 속성은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 속성의 대검 캐릭터입니다. 자, 레벨 90 돌파 기준으로 치명타비의 88.4%가 추가 스탯으로 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캐릭터 특성입니다. 원소기술을 홀더할 발동시 내용한 마음 효과를 2스택 소모하면 예, 폭발형 검은 소환을 주변에 50% 피해를 줍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 폭발 발동 시 원소 기술 재발동 대기 시간을 초기화하고 유라에게 내역한 마음 효과 1스택 부여합니다. 궁을 사용하자마자 이제 스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예요. 세 번째는 캐릭터 특성 소재 합성 시 10% 확률 2배를 생산합니다. 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특성 소재 얼마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투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브니우스 검술 왕실입니다. 일반 공격 5회라고 치지만 실제로는 8회를 때립니다. 예,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때릴 수 있어요. 강공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 얼음 파도의 와류입니다. 얼음 공기에 휘두르면 짧은 터치치 빠르게 휘두르고 홀드를 할 경우 스택을 소모하고 대검에 휘두르고 스택을 소모하면서 적에게 물리 얼음 모두 내성을 감소시켜드립니다. 아주 좀 고마운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예, 쏟아지는 천하입니다. 얼음 공기에 폭발하는 빛의 검을 이제 내리찍습니다. 대검을 크게 휘두르고 이제 휘두른 다음에 스택을 쌓아서 시간이 끝나면 이제 빛의 검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줍니다. 8 데미지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성룡물입니다. 창백이 화염을 예, 성룡물 맞추시면 되고요. 치명타 피해와 물리 피해 보너스 공격력 맞추시면 됩니다. 확률도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의 무기 이제 바로 5성 무기는 성뇌가 울릴 무력을 끼시면 되고 4성 무기는 이무기의 검을 끼시면 됩니다. 이무기의 검을 끼실 때 반 서포터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유라를 플레이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으로서 들렸지만 물리가 80%로 무방합니다. 한방한방 묵직한 대검을 휘두르면 데미지를 넣고 그 데미지에 따른 스택으로 강한 한방을 한번 더 넣는 캐릭터입니다. 단점은 원소 공격 계열이 약하다는 것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상회하는 물리 데미지로 찍어누르기 때문에 그다지 단점을 느끼진 않습니다. 대신 반 필수적으로 서포터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어려워요. 유라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반 공격이 원소 폭발 스택은 오로지 적이 히트를 해야 됩니다. 방어막을 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히트를 쌓아야 되는 개념인데 쉴드를 부수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스택을 잃지 않고 빠르게 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으면 안 올리니까요. 공격을 계속 우겨 넣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공격을 많이 넣을수록 예, 그 궁이 강해져요. 예, 스택에 영향이 있는 만큼 과금을 많이 할수록 아주 유리한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과금에 대해서는 이제 별자리가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해도 0도 올려도 위력이 대단합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신 캐릭터 주제. 4성 무기 대충 지어줘도 두럭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검 캐릭터 중에서 유난히. 예, 마지막으로 유라 플레이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암산 하츠큐! 운명! 결성하세요!
나사이! 옆! 헤이! 옆! 그래, 고나고나요! 옆! 옆! 매니와 내요! 옆! なかなか! 감상 하츠큐! 민나와 마마르! 옆! 剣女万丈剣票王は立つ決闘せよよっへいよっ